지구에다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공을 만들어줘야 돼요. 진공 용기라는 구조물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네, 얼마 전에요. 미국 타임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25가지 발명품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사과나무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3D 입체 프린터였고요. 또 하나는 이 비타민 A의 함량을 월등히 높였다는 슈퍼 바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릴 바로 이것. 이것이 25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바로 초소형 핵융합 원자로입니다. 핵융합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핵융합이 뭔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대로 알려주실 분이에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홍석호 박사님 무대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일반적으로 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뭐 핵폭발 또 핵폭탄,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르거든요. 근데 핵융합 에너지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핵자가 들어가면은 굉장히들 이제 무서워하시죠. 그런데 네. 핵융합은 사실은 태양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 하면은 밝고 따뜻하고 그다음에 희망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떠올리시게 되시죠. 그래서 핵융합은 사실 우리가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밝고 따뜻하고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네. 핵융합이 어째서 얼마나 안전한 건지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강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핵융합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드릴까 해요. 이 핵융합 에너지 현재와 미래 보면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핵융합이라는 거 하나, 지금 말씀 우리 MC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융합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에너지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는 자연을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근원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이러한 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된 이러한 에너지는 불이죠. 그렇죠? 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인간이 좀 더 이제 지능이 좋아지면서 이러한 불도 사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게 됐어요.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활이 점점 더 윤택해지고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인간이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가축을 이용하게 됩니다. 가축을 이용해서 가축의 힘을 이용하고 이런 가축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좀 더 사회가 발전하고 좀 더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수력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800년대, 1900년대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인간은 화석 연료를 또 이제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요. 그러면서 인간은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지나면서 다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까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됐었냐면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위쪽 부분에 3개 지도가 보여요. 이 3개 지도는 밤에 인공위성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한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거의 대륙이 다 보일 정도로 밝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좀 보시면은 북한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섬처럼 이렇게 떠 있어요. 그죠? 북한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실제로 아까 저 1800년대, 1900년대에서 많이 썼던 그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이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이런 석탄, 석유, 이런 가스, 이런 화석연료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적당한 건 괜찮은데, 그죠? 적당한 거는 우리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그렇지만 과용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과식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석탄을 떼다 보니까 석탄에서 나오는 재, 그다음에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지구 대기에 많이 퍼지게 돼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분자 구조상 열을 흡수해서 다시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온실과 비슷한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약 150년, 2000년 2000년부터 150년대를 이제 거슬러서 쭉 우리가 온도를 변화하는 것을 쭉 보는데 190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석탄, 석유 이런 연료들을 쓰게 되면서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요. 여기 보시면 섬이 물에 잠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년설이라고 하는 이런 산 높은 산들이 있었어요. 높은 산들에 만년설은 우리가 녹지 않는다는 그러한 눈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구온난화가 계속 가속이 되면서 우리가 만년설이라고 했던 이러한 눈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녹기 시작하니까 옆에 다시 그림처럼 해수면이 올라가서 이렇게 섬들이 잠기게 되고 문제를 발생시키게 돼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지난 100년간 전 세계의 온도는 약 0.6도, 평균 온도가 0.6도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1.5도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약 평균 기온이 2도 정도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생물의 약 15에서 40%가 멸종하게 됩니다. 3도가 올라가면요. 2억 명 이상이 생활 터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섬이 물에 잠기고 사막화가 계속됩니다. 4도씨가 올라가면, 평균 기온이 4도씨가 올라가면, 약 10에서 40억 명 정도가 물 부족으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우리가 흔히 지금 물 마시고 아침마다 샤워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마실 물조차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1.5도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해요. 1.5도면은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랬고 이제 신문상에 보면은 여수 앞바다에서 괴물 물고기가 잡혔다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죠? 정말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가 잡혔어요.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이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열대어예요. 우리나라에서 잡히지 않았던 열대어가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잡혔어요. 올여름에 또 신문에 난 게 뭐냐면요. 부산 앞바다에서 상어가 백상아리 있죠. 우리가 조스라고 부르는 그 백상아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대어나 상어는 따뜻한 바다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1.5도 정도의 온도 상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물들이나 이런 지구상에서 느끼는 온도의 변화는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탄,
탄 이런 화석 연료를 주로 쓰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류는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요. 그러면 석유나 이런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기 알고 있는 원자력이나 수력, 풍력, 조력, 그다음에 파력, 태양광, 지열, 그다음에 뭐 생물연료 이런 것들의 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를 줄이고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써보자 하는 이러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원자력은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에너지원들은요,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지구의 대류 현상이라던가 이러한 날씨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본적인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 싶어요.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인공 태양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게 핵융합 에너지 개발 계획이라는 겁니다. 태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은요. 여섯 개의 수소가 모여서 헬륨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고효율의 에너지 발생 프로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 에너지는 굉장히 고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바닷물 1리터에 들어있는 중수소를 이용하게 되면요. 약 0.03g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약 서울하고 부산을 세 번 정도 항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는 무한 에너지라서 그 태양의 나이가 지금 약 한 50억 년 정도 돼 있습니다. 50억 년 동안 지금 활활 불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태양이 50억 년 정도를 더 산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죽고 한참 후에 50억 년 후까지도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 에너지, 우리 인간의 이 짧은 수명에 비하면 무한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핵융합에서는 CO2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핵융합 반응은 우리가 플라즈마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플라즈마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중에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우리가 마트에 가면 에너지 절약 램프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에너지 절약 램프도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램프는 우리가 끄고 싶을 때 전기를 끄면 그냥 꺼지죠. 마찬가지로 핵융합 에너지는 후쿠시마에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났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끄고 싶었는데 끌 수가 없었어요. 연쇄반응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핵융합 에너지는 우리가 램프를 끄는 것처럼 전기를 끊으면 바로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이 없어요. 전혀 폭발하거나 이렇게 어떤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에서 우리는 이 연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중수소라는 바닷물에서 중수소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오일은, 그러니까 석유는 지금 그 석유 산유국, 그 사람들이 이제 오일 값도 올리고 이제 석유 값도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죠. 그렇죠? 이라크 전쟁이 실제적으로는 석유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죠. 그래서 바닷물에서 우리는 연료를 얻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융합의 원리는요, 여기 알버트 아인슈타인 다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야기를 한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를 원리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핵 분열, 우리가 이제 흔히 원자로라고 하는 이 원자력 발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자력 발전에서는 이제 원자가 분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쓰지만 핵융합에서는 이 원자 핵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써요. 근데 실제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핵융합도 원자력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을 지구에다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주는 진공이죠, 그렇죠? 진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공간에다가 태양을 만들 수는 없고요. 진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공 용기라는 이런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 진공 용기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라즈마 상태, 태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그 안에다 이렇게 가두면서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플라즈마가 이온과 전자로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태양처럼 가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그네틱, 그러니까 자기장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가두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초전도 자석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 플라즈마를 이렇게 가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핵융합 장치를 이용해가지고는요, 저희가 이제 물을 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터빈을 돌리게 되죠. 전기를 생산할 때는 우리 터빈을 돌리죠. 터빈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기술과 핵융합 기술의 차이는 뭐냐면요. 일단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터빈 기술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면 되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물을 많이 끓일까 하는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는요. 국가핵융합연구소에 한국의 태양이라고 불리는 K-STAR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K-STAR 장치는요, 세계 최초의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토카막이고요. 그러니까 핵융합 장치고요. 이 핵융합 장치는 굉장히 잘 지어졌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굉장히 연구자들이 많이 와서 같이 핵융합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핵융합 에너지 연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핵융합 연구는 사실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의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이렇게 7개의 국가가 모여서 ITER라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프랑스에. 그래서 한국도 지금 굉장히 이 핵융합 기술 개발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핵융합 기술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요, 여러 가지 기술 필수로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이제 고성능 플라즈마 장시간 유지 기술이라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 핵융합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발전소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우리가 플라즈마를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효율 에너지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1이라는 에너지를 집어넣었을 때 1보다 많은 에너지가 나와야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이터라는 장치는요. 이 에너지 효율을 1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을 집어넣으면 10이 나오도록 하고요. 이터를 지나게 되면 우리가 데모라는 그러한 장치를 또 만들 텐데 데모는 사실 핵융합 발전소의 프로토타입입니다. 그 프로토타입에서는 약 에너지 변환 효율을 약 3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극한 재료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뭐냐면 저희가 진공을 만들어야 되고요.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공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태양을 저기 만든다 그래요. 태양이 굉장히 뜨겁죠. 그렇죠? 그런 뜨거운 걸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이제 핵융합 발전을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핵융합 에너지는요. 제가 지금 요 부분은 2009년에 나온 문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잠깐 가지고 왔어요. 이 영화의 도입부를 보시면은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가 돼서 이미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핵융합 연료는 달 표면에서 캐온다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달 기지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한국이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초반부에 나오지만 한국이 핵융합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그때 에너지를 주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미래의 핵융합 에너지 여러분들이 사실 저도 지금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젊은 우리 친구들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우리 한국에 이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상용화되려면요. 네. 상용화되려면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터가 실증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학적인 설계라든가 이제 물리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이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그런 지식과 기술이 실제 핵융합 발전로를 건설해서 사용하는데 적합한가를 테스트하는 게 이제 프랑스에 짓고 있는 이터의 목적입니다. 네. 방청객들의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네. 네. 핵융합을 시키기 위해서 그 융합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열을 버틸 진공 용기와 그 진공 용기의 기술의 지금 포지션과 그리고 발전 소재의 지금 기술 단계가 궁금합니다.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해하셨나요? 네, 다 이해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그게 사실 제가 직접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약간의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오해도 약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근데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약 한 1억 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억 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1억 도가 어디서 나온 온도냐면은 그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만든다고 그랬었죠. 그 플라즈마의 이온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온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억 도의 온도가 나오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약 10킬로 엘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써요. 근데 1 엘렉트론 볼트가 11,60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가 우리가 1억 도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1억 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런 그 에너지 절약 램프 있죠? 그 에너지 절약 램프 안에 있는 거기도 이제 플라즈마가 있는데 그 플라즈마의 온도가 약 2 내지 3 엘렉트론 볼트 정도 돼요. 한 2만 도, 3만 도 정도 돼요. 그게. 근데 뜨겁진 않죠. 그죠? 그게 열 전도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핵융합 장치에서 플라즈마가 닿는 부분 굉장히 심하게 플라즈마가 닿는 부분의 온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케이스타 장치 거기서 약 1000도, 1500도 정도밖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케이스타는 탄소를 쓰고 있고요. 탄소는 그걸 충분히 견뎌줄 수가 있어요. 답이 충분히 되셨나요? 시작할 때 네. 그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타임지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제 인용하면서 그렇죠? 초소형 핵융합 원자로에 네.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아이언맨의 심장에 있는 게 그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 초소형으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꼭 있나요? 일단 그 신문상에 나왔던 건 이제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 록히드 마틴은 보통 이제 전투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그렇죠? 회사에서 만든 그런 핵융합 장치인데 초소형이라고 표현한 거는 왜 초소형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케이스타 장치 같은 경우에 대전에 저희 연구소에 있는 케이스타 장치는 지름이 10m고 높이가 10m입니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근데 이
이터라는 장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이 그 지금 핵융합을 하는 그 원리는 같지만 방법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케이스타 장치는 토카막이라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관성 핵융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 록히드 마틴에서 얘기하는 이제 자기 거울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른데 이 지금 자기 미러는 트럭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장치보다 굉장히 작은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초소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처럼 뭐 자동차나 그렇죠. 어떤 기계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날도 언젠간 올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우리 홍석구 박사님 강연 감사합니다. 아까 박사님 강연 듣다 보니까요, 이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나오는 별칭들이 뭐 고효율 에너지도 있었고요, 안전 에너지도 있었고, 청정 에너지도 있었고, 또 무한 에너지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는 평화 에너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붙는 에너지가 이 핵융합 에너지 말고 또 있을까요? 핵융합 에너지가 가져다 주는 이 평화로운 생활, 또 평화로운 공존을 꿈꿔보면서요, 사과나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